회사 임원이 경찰 부인에게 수사 무마를 부탁하고 거절하는 장면인데요.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할까요? 아니 맨날 이렇게 돈으로 사람 휘두르는 거 식상하지 않아요? 그 여자분이 먼저 거절을 했기 때문에 김영란법에 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신고를 안 해가지고 제 생각에는 김영란법에 위반이 맞는 것 같아요. 헷갈리는 부분이 많은 김영란법. 우리 생활 여기저기 변화가 생기고 있는데요. 평일 오후 점심시간, 한 한식 프랜차이즈 업체인데요. 김영란 스키야끼 세트 3인으로 준비해 주세요. 김영란법 시행으로 1인당 3만 원이 넘지 않은 메뉴를 선보였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3만 원 이하로도 충분히 네, 소고기 코스 요리를 즐길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큰 장점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예 김영란 원형 마크를 넣어 손님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했습니다. 3만 원 미만에도 푸짐하게 드실 수가 있어서 손님들 반응이 굉장히 좋고요. 또 예약도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문화예술회관. 한창 업무에 바쁠 평일 오후 시간 400여 명이 꽉 메운 좌석. 도대체 무슨 일로 이렇게 모인 걸까요? 알고 보면 그렇게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한데 굉장히 헷갈리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적용을 해야 되는 그런 면도 있고. 바로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가 공직자를 대상으로 마련한 찾아가는 청탁금지법 교육 현장입니다.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이 3, 5, 10 조항은 알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법을 어기게 되는지 혼동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청탁금지법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해서 그러한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세세한 질문들이 이어지면서 절대 위반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 그리고 공직기간, 고충민원의 내용을 사례 하나하나 설명해 주셔서 굉장히 이해하기 쉬웠고요. 저도 꼭 숙지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청탁금지법 콜센터. 김영란법 시행이 다가오면서 콜센터에는 문의 전화가 쏟아져 업무에 차질을 빚을 정도인데요. 네, 조사 담당관 최노석입니다. 자신이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지 또 금액이나 직무 연관성이 있는지 묻자 속 시원하게 답변해 줍니다. 하객들에게 일정 부분 그 일률적으로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모두 제공하는 그런 식사 같은 경우는 허용이 되고요. 경기도는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전문 상담 콜센터를 열었는데요. 김영란법에 대한 궁금증과 법 적용 여부 애로사항 등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관련해가지고 문의는 지금 하루에 한 15건 정도 들어옵니다. 또 일반인을 위해 김영란법 적용 궁금증은 게시판을 통해 질문할 수도 있는데요. 현재까지 400여 건의 전화 상담과 40여 건의 온라인 상담이 진행될 정도로 반응이 뜨겁습니다. 경기도는 공직자는 물론 일반 주민들이 쉽고 재미나게 김영란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포춘 쿠키, 청렴 실천 스티커 등을 제작해 관심을 높이고 있는데요. 네, 저희 경기도는 청탁방지법 시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어려움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도민 그리고 도공직자 대상으로 적극적인 사전 컨설팅 상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류와 접대 문화를 바꿔놓을 대변화를 앞두고 부작용은 줄이고 그 취지는 살릴 수 있는 지자체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